장애장아들로이 오는 세상 내 모습을 닮아요.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냐 아버지 우리 아들 아버지 흰머리 그래도 내가 낫지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냐 아버지 생각나네 밤속처럼 일만 하시고 새해에서 마냥 이제 우리 엄마를 생각시키고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생기신 가슴에 내 모습을 맡겨 들려주시는 따라하던 막걸리 한 잔 따라하던 막걸리 한 잔 체력 경매 근데 내가 보니까 형하고 저 우리 형수는 내가 본 게 막걸리 한 잔 먹은 것 같네 얼굴이 일개가고요. 네? 못 먹었어? 아, 사 먹으면 되지. 뭐 돈 없어. 예, 추석 때 자식들이 와갖고 용돈 안 줬어? 네? 그러니까 돈을 딱 모아갖고 가만히 갖고 있어. 자식들이 알랑방 깨갖고 달라그러면 다 주워버리면 괜히 감옥살이만 한다니까. 그럼 딱 그래야지 돈을 갖고 있어야 큰 소리를 치지. 어떤 분은 그랬답니다. 예, 그거를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땅속에다 항아리에다가 차박차박 쌓아놨는데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버려갖고 하늘나라 가버렸네. 근데 그걸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요긴하게 쓸 거 아니요? 그럼 뭐 돈이 지금 땅속에 어디서 썩고 있다니까 그치? 예, 돈이라는 건 참 그렇더라고. 예. 아, 인생은 참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럼, 네. 그럼 인생은 즐겁게 사는 거지. 돈이 뭔 소용 있어? 하루에 사람이요, 하루에 142명씩 죽는데 우리나라에서. 아 그러고 안 그러고 있어, 그죠?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어볼 수도 있고, 그럼 진짜 물에 빠져서 죽고 매년 보면 여름 해수욕장 철되면 사람이 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 예 인간의 수명은 120이래 근데 병든 날 참 이것저것 빼가라면 40도 못 사는 우리 인생이요 인생 뭐 있어요 즐겁게 사는 거지 그럼 예 저기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가인 사람들 보면 이유가 다 있어 뭐 때문에 당신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자식이 속 썩여서 죽어버렸어 예 그리고 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죽어버렸어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그러고 이게 참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 오늘 내가 이제 여기 우리 엄마들한테만 내가 살짝 남들한테 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게 응? 왜냐면 이제 오늘 딱 여기 이제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구경하고 딱 하면은 농협 같은데 이제 그런데 딱 가가지고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응? 그거 다 달라고 얼마 넣냐면 1,000원짜리 하나만 딱 넣어놔 1,000원짜리 그리고 통장 하나 딱 만들어갖고 좀 새 걸로 하면 안 되니까 땅바닥에다 막 흙바닥에 비벼 통장이 오래된 거 달아진 것처럼 그래 놓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다 오잖아 이불 속에다 딱 넣어놨다가 갑자기 이제 통장이 이불 속에서 나온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 이분 통장이 있네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야 이 다음에 돈 모아놨다 내가 너희들 필요할 때 꼭 주려고 내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아이고 내가 치매가 걸렸는가 주책맞게 얘기해 이불 속에 통장을 넣어놨다냐 그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네 그 다음날도 이제 어머 어디 아픈데 없어 아이고 계좌번호 불러주셔 내 용돈 보내줘 이제 난리 나네 이제 그러면 이제 관광도 여행도 가고 다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러흘러 가잖아 그러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딱 오락에 그러고 이제 통장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만들면 좀 썰렁하잖아 자식 몇 뒀어 쓰라에 사냐 엄마는
슬아의 자녀들 떴어. 응? 만원? 그러면 엄마 이제 자식들만큼 이제 그 통장을 만들어야겠네. 천원짜리 하나씩 갖고, 응? 예. 그러고 이제 하나씩 다 안절해갖고 하나 주어. 하나 통장 한번 펴봐라. 그러면 얼마 들어있어? 딸랑 1,000원 들어있잖아. 이것이 참 진짜 너희들보다도 이것이 효자 효녀였구나. 아이고 그동안 너희들한테 대우 잘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즐겁게 살겠어. 그럼 우리 엄마들이 계시니까 저 노래 한번 하자. 예,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한번 가자. 예, 그래요. 야 그래도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학교로 이제 수준에 따지면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여기는 이제 중학생들 왔네. 예. 그래도 싱싱한 새댁들이 왔구만. 예. 그래요, 맞아. 나는 참 그래, 젊은 우리 그 새댁들한테. 지구들은 뭐 안 늙나? 그죠? 지금 또 다 늙어. 예, 그럼.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머니, 아버지 할 때가 좋은 거요. 아무리 돌아가시는데 제사상에다가 맛있는 거이 아니 잔뜩 차려놓으면 뭐해. 지구들이 다 퍼먹으려고 저러는 거. 어머니, 그리 안 그려? 그치? 예, 자리 안 계셔서. 어머님 그 무시사가 몸만개가 힘줬더나 길가에 늘 머리 풀어들면 내 마음도 바라라 건강이 좋대. 그래요. 손바닥에는 59포가 있고 발바닥에는 48포가 있고. 그렇지. 대동형은 내가 챙기는 거야. 건강이 남주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랑아 이거 장미가 사오려나 동적은 무시 담으면 밤마다 머리만 해도 보이고 예수 참이 빠치고 떴네. 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엿을 하나 샀어? 에? 근데 엿을 하나 사갖고 엄마들 다 나눠주면 내가 매상에 지장이 있잖아. 그래. 이왕이면 다 하나씩 사 먹으라고 그래야지, 엄마. 그렇지. 에. 아니요. 예. 원래 이제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보면 이빨이 아프다고 안 먹거든. 예. 근데 이제 이빨 아픈 건 이제 그런 이제 혹시 이제 이빨 아픈 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엿을 쪽쪽 빨아먹으면 돼요. 그러면 엿이 딱 입에서 싹 녹아버려. 그리고 이거는요 일반 엿하고 틀려. 이거는 틀리용이야. 틀리용. 예, 틀리용. 예. 그래, 이빨에 안 달라붙어. 그럼 우리 말 나온 김에 엄마들께 엿 하나 드릴까? 엿 맛있지라. 거기에 보면
검정 참깨가 들으셔 구수하고 맛있어. 근데 이것이 조금 비싸. 예, 다른 엿보다. 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노래 한 곡 할 동막에 우리 엄마들 입도 심심하고 눈은 즐거워도 그러니까 여단아씨 사주고 그러시오. 내가 뱃속으로 한 자식은 아니지만 다 자식이나 똑같은 거요. 내가 우리 엄니 내가 자식한테 뭐라고 이야기요? 예? 친구잖아. 그러면 내가 친구면 이제 엄마한테 뭐라 해요? 어머니라 해야잖아. 똑같은 거요. 예. 그래요. 여태 새댁들도 여단아만 사주시오. 근데 날씨가 좀 춥네. 옷 좀 따뜻히 입지. 차에 옷 안 갖고 왔어? 이거 빌려줘요. 이거 하나? 자, 그래요. 노래 가자. 예. 우리 엄마도 계시니까 보릴곡 양곡 갑시다. 예. 호박 하나에 3,000원, 2개 5,000원, 4개 만원이네. 엿 먹기 싫은 사람은 누룽지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시오. 누룽지. 계시니까 내가 처녀 뱃사공 노래 한 거 할까 엄마? 좋았지? 예. 흘러간 노래가 좋아. 우리 엄마들은 울어라 열풍아 여자의 일생 이런 거 참 진짜로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기 어려웠잖아. 그러면 자식은 많이 났어 진짜로. 예. 왜냐면 허구한 날 맨날 그 옛날에는 요즘보다 비가 더 많이 왔나? 들판에서 농사지고 일하다가 딱 비 오면 이제 방에 딱 와갖고 맨날 아버지하고 같이 이방 저방에 떡방아 찌고 그랬는가 봐. 예. 그러다 보니 자식도 많이 났어, 옛날에. 근데 자식 많이 난 뭐해. 먹고 살기 힘든디. 그잖아. 예. 그러면 맨날 물만 퍼먹이고, 그러면 금방 뛰어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꺼져불고. 지금은 애들이 컴퓨터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예, 다 알아, 우리 엄마들이.
옛날에 뭐 오징어살이니 뭐 된깡살이니 양미치기니 그런 거 많이 했잖아. 구슬치기.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하지도 안 해. 지금은 맨날 컴퓨터나 만지고 요것들은 이 카드 같은 거나 하고 이것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이. 그치? 형도 양미치기 같은 거 많이 해봤지? 예? 그렇죠? 예. 그거 필요도 없는 거 갖다 잔뜩 집에다 갖다 싸놓고 이. 그래요. 구슬도 그거 진짜로. 예. 우리 꽃냥이라 가지, 꽃냥이. 그 누구야 그 막 그 우재두 선수 뭐 김덕구가 막 이 그런 그 권투 선수 막 나오는 그 꽃냥이라고 아요? 꽃냥이? 동그란 거 꽃냥이 알아? 네, 그런 것도 많이 했고 그랬어.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럼 이 그래요. 야 이왕이면은 야 우리 엄마들 야 너희들만 다 너희들도 부모가 있어. 다 이런 부모 있잖아. 그래? 그럼. 꼭 뱃속은 한 부모만 꼭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 패드 한 장씩 싹 나눠줘. 공짜로. 이? 하나씩. 그래요. 하나씩 나눠줘. 그냥 돈 받지 말고. 예. 그래요. 이 공짜로 하나씩 다 나눠드려.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나눠주는 거는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 김일아 선생님이 하나씩 그 나눠주라고 해서 내가 전달해주는 거니까 이? 하나씩 받아가 용진하게 쓰셔. 이? 예. 김일아 선생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예. 누군가 강바라 지방을 쓰시게 위가 돌아보니 서시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그 주머니 넣어갖고 가지 말고. 아, 아이고 팔다리 아파라. 여기저기 무릎 쑤셔라 하면 거기다 붙여 지금. 응? 붙여라고 내가 나눠준 거요. 혹시 우리 엄마들 알아? 어저께 텔레비 나오더만 그 김일아 선생님 나오더만. 아따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본 게 얼굴도 굵고 주름살도 많이 늘고 머리도 그냥 하나도 없더만 싹 빡빡 깎아버렸더만 이것도 한락당이. 예. 왜 그러냐면 그분이 머리 왜 깎은 줄 아요? 몸이 아파.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아픈 사람이. 그래갖고 내 건강을 참 챙기라고 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요. 내가 각설이 전국을 공연한다 했더니 그분은 꼭 내가 이거 한 장씩 내가 나눠주려고 돈 받지 말고 공짜로 내가 돈 내가 줄라니까 예? 다 나눠주라 해서 내가 전해준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있잖아. 아무데나 그 우리 이거 보면은 그 약국 같은 데 가면 뭐 많잖아. 이 물파스 종류도 있고 많아. 엄마들 많이 바르잖아. 신신파스 뭐 트라스티 뭐 노을 데일파스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여섯 일곱 장에 얼마 받아? 8,000원 받더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들 내가 붙이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려니까 이거 무조건 파스 사갖고 아무데나 붙이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 효과가
이게 다 공부요, 공부. 예. 여기 보이지, 엄마요? 김이라요. 어, 얼굴 보여, 안 보여? 보여? 야, 젊었을 때는 잘 나갔네요. 응? 참 잘 나갔어. 근데, 지금 이 김이라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사실 지금 이거, 혹시 우리 엄마들 인삼의 고장, 저 금상 가봤어? 금상. 예. 거기 가면은요, 이 바로 인삼공사에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 근데 우리 엄마 가냐? 응. 가. 응. 이거 봐봐. 여기 딱 한 장 내가 달아 드렸지. 여기 잘 봐요. 여기 검정점 이것이 뭐냐면 토로말리라는 이것이 바로 자석이에요. 자석. 이거는 충전기도 필요 없고 배터리도 필요 없는데 이놈에게 불을 딱 붙이면은 마술처럼 신통방통하게 여기서 훅 열을 내죠. 열을. 예. 열을 내.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산삼 액기수춤을 하고 이 바로 여기 보면 우리 그 엄마들 여기 보면 이거는 한지로 만들라고 찢어져 이렇게 쫙 찢어져. 예. 약국에 있는 파스는 통풍도 잘 안 돼.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 받았지. 이걸 어디다 붙인지 아요? 내가 이제 딱 이제 이 피곤을 많이 느끼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는 하면 막 일어나 힘들고 예? 밭에 가서 농사지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잖아. 그럼 이걸 어디다 붙이냐면 발바닥에다 붙여. 발바닥 이렇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딱 붙여. 그리고 무릎 아프면 여기 무릎에 여기 보면은 뼈 여기 붙이면 아무 효과가 없어. 여기 쏙 들어간 데 있어 양쪽이.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딱 붙여. 허리 아픈데도 이렇게 뼈 툭툭툭 튀어나오는 데 양쪽에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어깨 아프잖아. 50개 있고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붙이고. 그리고 이거는 한지라 이렇게 찢어져. 그리고 데일밴드처럼 이만하게 해서 이 검정점 갖다 해갖고 딱 손가락에 감으면은 손가락 마디가 쏙쏙쏙 이렇게 풀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이거 이건 팔라는 게 아니고 홍보하는 건데 오늘 여기 오신 엄마들이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계실까 해서 이 사진 어저께도 엄마들이 와갖고 황포스타 와갖고 요거 20개 사가더라고. 예. 근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요거를 이제 팔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한 팩에 25장 들어있는데 얼마냐면 8,500원씩 팔아요. 25장 해갖고. 1,500원만 투자를 하면 오늘 근당에서 이거 8,500원 주고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예.